Global Atomy. What's in sight?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글로벌 애터미의 2016년을 돌아봅니다. 2016 글로벌 애터미 어워즈. 오늘의 MC를 소개합니다. 김민혁 앤 김성호. 2016 글로벌 애터미 어워즈의 진행을 맡은 김민혁입니다. 김성호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는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2016년도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법인이 신규 오픈해 총 8개의 법인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의 애터미 회원 여러분과 함께 2016 글로벌 애터미 어워즈로 축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6년은 애터미가 정, 도, 정, 상, 자, 짠, 격지를 모토로 삼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죠. 네, 전체 법인 중 한국 본사에서 7,800억의 매출을 달성하며 2016년 3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터미의 수출 탑 수상은 이번이 네 번째지 말입니다. 2013년에는 1000만 불 수출 탑, 2015년에도 2000만 불 수출 탑을 수상하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전 히트다, 히트! 수고하신 회원 여러분, 고마워요. 생일베리 감사! 이제 본격적인 시상식을 진행해 볼까요? 네, 2016년 한 해 동안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준 해외 법인에 드리는 The Prize 상상 그 이상으로의 비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군부터 만나보시죠. 2016 글로벌 애터미 어워즈 상상 그 이상으로 비상의 후보군입니다. 39만여 명의 회원들이 대투더박을 내는 곳 대만. 회원순 적지만 케미가 쩐다는 건 안 비밀 싱가포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좋은지 아는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네,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16 글로벌 애터미 어워즈 상상 그 이상으로 비상의 수상팀은 싱가포르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주 핫했던 2016년을 보내며 어떤 법인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연간 성장률 166%. 그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 내년에도 부탁해요. 한 해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매출액이죠. 2016년 해외 법인 매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비상의 후보였던 대만은 40%, 일본은 28%의 성장을 보였고요. 해외 법인의 전체 매출 성장률은 33%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6년에 신규 오픈해 좋은 성과를 거둔 법인의 수여하는 드리대! 드리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군부터 만나보시죠. 2016 글로벌 애터미 어워즈 드리대 상 후보입니다. 1월에 오픈한 캄보디아, 6월에 오픈한 필리핀, 마지막 후보는 11월에 오픈한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16 글로벌 애터미 어워즈 영예의 드리대상은 와! 대박! 대박 대박 사건! 가장 후발주자가 상을 거머쥐네요.
말레이시아 축하합니다. 말레이시아는 2016년 11월에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막 들이대서 회원들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오픈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27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300명이 넘는 세일즈 마스터들이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2017년에는 멕시코, 베트남, 태국 법인이 신규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눈부신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막 들이대서 막 으아! 애터미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명품 메스티지의 힘이죠. 네, 이번에는 올해 런칭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나 좋은 것, 일명 개이득 상품인 해외 소신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여성용품 애터미 원더풀데이와 샌드위치김, 아로마파스가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일본에서 출시된 골반 서포트 스타킹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 페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터미는 해외 소싱 제품들을 꾸준히 런칭할 계획입니다. GSGS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 많이 기대해주세요. 애터미는 2009년부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며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회원이 몇 명이죠? 네, 총 8개의 해외 법인에서 1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기업으로 초고속 성장한 데는 회원분들의 공이 참 크죠. 네, 2016년에도 3개의 신규 해외 법인이 오픈하면서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된 애터미인데요. 8개의 해외 법인 중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법인에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병신년상! 2016 글로벌 애터미 어워즈. 최고의 2016년을 보낸 해외 법인은 과연? 네! 대만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꽁시! 2014년에 오픈한 대만 법인은 세일즈, 다이아, 샤론, 스타 직급의 회원 총 39만 2,424명이 활동 중이며, 스타 마스터 3명, 샤론 로즈 마스터 23명, 다이아몬드 마스터 137명, 그리고 전체 법인 중 가장 많은 847명의 세일즈 마스터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곳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매일 활약 중인 애터미 회원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17 정유년에도 애터미 회원분들이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또 올해 닭띠인 김은영 MC가 성공 기원송을 불러준다고 합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에? 에라 모르겠다. 아, 글쎄요,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터미의 품질에 반해서 회원됐다 하거든. 정유년도 평신년 같아라. 흥하라고 전해라. 5천! 와우! 어디서 좀 노셨군요. 김민영 MC의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닭의 해에 불닭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애터미의 불닭 김은영 MC는 애터미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죠. 애터미의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써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 완전 개이득이라고 주변에 입소문을 내서 회원 교체에도 앞장서고 계신다네요. 이런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죠. 또 다른 건요? 네, 애터미의 자랑 바로 재심 압력 시스템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재심 압력 시스템은 배움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6년에 열린 애터미 세미나 총정리 함께 보시죠. 2016 애터미의 세미나는 많은 회원들이 모여 감동과 기적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리더십 강화에 중점을 둔 석세스 아카데미는 미국, 대만,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캄보디아, 한국에서 총 16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신규 사업자분들과 함께한 원데이 세미나는 전체 법인에서 모두 진행돼 총 23만 명 이상의 회원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역, 부업가를 위한 별도의 세미나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 2017년에도 애터미스 세미나로 고고고! 2016 글로벌 애터미 어워즈로 2016년에 애터미를 돌아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완전 꿀잼이었죠.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함께 애터미의 비전도 다시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7년에는 정성, 상략, 유지, 경성을 모토로 더욱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